제가 사실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했으면은 이 영상을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끌고서요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여러분들에게 ChatGPT 사운드로우라는 작곡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정말 쉽게 수정도 가능한 작곡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시켜드려 보려고 합니다. 에이바라는 프로그램이고요. 한번 바로 가보시죠. 구글에서요, 에이바를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 누르셔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살짝 살펴보면요, 이 에이바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이제 돈을 내면 조금 더 쓰실 수 있는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번역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월 3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분까지 노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바가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MP3 그리고 MIDI 포맷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내가 이 위에 뭘 얹어서 만들 수 있고 내가 불필요한 것들은 또 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상업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건 무제한이고요. 다운로드를 받는 건 3회입니다. 유튜브나 트위치,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수익화 하고 싶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요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트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트랙이 생성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 장르를 고를 수 있어요. 잠깐 들어보면 이걸로 노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장르에 비슷한 느낌으로 노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쿠스틱 팝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 크레이트 얘를 눌러주시면은 생성이 됩니다. 키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G메이저 키로 한번 설정을 해본 후에 여기서 곡 길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까지 가능하다. 트랙을 몇 개를 만들어줄까? 한 2개 정도 만들어달라고 하고 크레이트 트랙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3번까지는 있었던 거고요. 4, 5번을 생성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곡이 나왔습니다. 4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느낌의 노래 나왔습니다. 다음! 얘는 템포가 이제 좀 더 빨랐었죠? 제가 사실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했으면은 이 영상을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에디트가 된다라는 점인데요. 예전 사운드로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다이내믹을 수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라인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한 후에요. 에디터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거의 미디 파일처럼 보이는데요. 내가 선택한 곡의 멜로디, 그 다음에 코드, 퍼커션까지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멜로디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약간 약간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데 부분에 이름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멜로디를 듣다가요, 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끌고서요 내립니다. 근데 길이를 줄이고 싶다, 길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퍼커션도 살짝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내가 킥이 마음에 안 든다. 킥을 넣을 수도 있고요. 스네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노래가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살짝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곡의 퀄리티가 막 너무너무 좋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쓰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곡을 선물한다든지 나를 위한 곡을 선물해도 좋고 내 유튜브, 내 매장, 내 브랜드에 쓸 그런 로고송이나 노래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수정하는 타입이 굉장히 잘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알려드리는 제가 강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올라가는 영상에서는 이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강의 관련 내용은 아래에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오늘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